Hi, hello everyone. Nice to come back EG4K channel. EG4K channel에서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아주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영문법을 갖다가 보다 좀 쉽고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EG4K 강의를 담당하는 전북대학교 이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이 벌써 16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부정사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부정사가 무엇인가? 그 중에 이제 부정사에서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명사적, 형용사적 용법을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부사적 그런 용법을 공부할 건데 그럼 우선 부정사가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사 중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투부정사인데요. 그럼 부정사라는 건 뭘 뜻하느냐면은 한자를 보시면은 부정사 이건 아니불 아니란 말이죠. 이건 정해졌다는 얘기고 뭐가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to climb, to write 같은 게 이제 to 부정사인데 이런 것이 그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딱하니 동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 동사가 뭐에 따라서 인칭이나 시나 수제나 수나 시제에 따라서 변하죠. 예를 들어서 go라는 동사, 이게 원형이죠. 원형 동사가 있으면은 이 go는 어떻게 해요? 뭐에 따라서 시제랄지 수랄지 3인칭 단수가 되면 go는 goes가 되죠. 2인칭이면 I go, you go 그러는데 she하면 goes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I go 하는데 어제 갔다 그러면 I go라고 만들고 I went 이렇게 변해버리죠. 이렇게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해버리는 것들은 그런 동사는 부정사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니까요. 역할이 딱하니 상황에 따라서 너는 고스가 되라 나는 웬트가 되라 이게 딱하니 규칙에 따라 정해지니까요. 그런데 투부정사는 이런 부정사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동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go의 to 부정사는 to go 그러니까 to go 그 대신 to go는 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동사를 갖다가 to 부정사라고 한다. 됐죠? 그럼 부정사는 부정사 원형이 있고 to 부정사가 있다는데 부정사 원형은 동사 있는 그대로입니다. sing 나 노래한다. sing run 나 달린다. I play 나 논다. 또는 뭐 I go 나 간다. 이렇게 you go you come 이렇게 come go run sing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동사의 형태를 동사 원형이라고 그러고요. 거기다 to를 붙이면은 그게 이제 to 부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to 부정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 다 아주 중요한 거 다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자체가 이제 동사니까 자기 자신은 to하고 동사 원형을 쓰니까 동사는 뭐 아닌 것이고 그 역할에 따라서 그 to 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명사가 아닌데 이게 동사인데 뭘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역할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명사라는 건 주로 어떻게 씁니까? 명사는 이름이죠. 이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제인 같은 이름이랄지 뉴욕 같은 이름이랄지 그 다음에 대명사로 I랄지 She랄지 이런 대명사 이것들은 주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로 주어 역할을 하죠. 주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뭔 역할을 둘수 있어요? 목적어 역할을 둘수 있죠. 목적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보어도 될수 있고. 그래서 I am Jane 하면 I는 뭐고 대명사 비동사고 Jane 이건 아이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보어죠. 그래서 명사는 주로 주어랄지 목적어랄지 보어라는데 그런 데 쓰이는데 여기 보면은 I would like to climb that mountain. 뭐 would 빼고 그냥 I like climb that mountain. I like climb mountain. 나는 산을 올라가는 걸 좋아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문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I would like 뭐 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이죠. To climb은 올라간다는 얘기, 등산한다는 거예요. That mountain. To climb that mountain은 그 산을 등산하는 것을 뭐한다? 좋아한다. I like you 하면 뭐가 됩니까? I like you 하면 you가 목적어죠.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여기는 뭐예요? I would like to climb that mountain. 나는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한다. 뭣뭣을. 이걸 목적이죠. 뭣뭣을. I would like to climb that mountain. 목적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는? To climb은 뭐예요? Like의 목적어예요. 뭐는 것을. 등산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이는 걸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to 부정사가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 거라고 있는데요.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정사. 형용사는 뭡니까? 명사를 수식어는 거죠. 명사를 수식. 예를 들어서, red paper, 빨간 종이. 그렇죠? 빨간 종이. 이렇게, 종이는 종이인데 어떤 종이냐? 화이트 페이퍼냐? 레드 페이퍼냐? 하는 식으로, 대개 뭐에? 명사의 앞에 붙어가지고 그 명사를 갖다가 수식어는 것이죠. 명사가 어떤가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 투부정사는 뭐는데 이런 명사를 수식어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need a paper to write things on it. I need a paper. 나는 종이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나는 종이가 필요하다. I need a paper. 뭐게? To write things on it. 거기에 뭘 쓰기 위해서, 나는 뭘 적기 위해서 종이가 필요해. 그랬죠? 그러면 I need a paper to write things on it. 뭘 적기 위해서, 뭘 갖다가 이렇게 필기하기 위한 종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 to write things on은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뭘 수식어냐면 이 paper를 수식어죠. 나는 종이가 필요한데 어떤 종이? To write things on. 거기에다 쓰기 위한 종이. 그러니까 이뭘 쓰기 위한 그것은 무엇을? 페이퍼를 갖다 수식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어기 때문에 페이퍼가 명사죠? 명사를 수식어기 때문에 뭐다? 이건 형용사적인 용법이다. 그렇죠? 뭐가? To write, 이 to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부사, John left early. John은 일찍 출발했다. 그 말이죠. John left early to catch the train. 뭐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catch, 기차를 잡는다 그러죠. 우리도 버스 잡아탄다. 기차 잡아탄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얘기하죠. 기차를 타기 위해서 자는 일찍 출발했다. 일찍 떠났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John left early. 뭐 하기 위해서? 왜 일찍 떠났는가? 뭐 하기 위해서? To catch the train. 그러니 left. 떠난 것을 갖다가 이제 수식어죠. 뭐 하기 위해서? To catch the train. 기차를 타기 위해서 떠났다. 이 left를 갖다 수식어니까. left는 뭐예요? 동사죠. leave, left. 동사를 수식어는 것은 뭡니까? 부사죠? 그래서 left 동사를 수식했기 때문에 부사. 이렇게 부정사가, to 부정사. to 부정사는 뭐예요?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갖다 넣은 겁니다. 여기는 뭐, to climb.
to ride 이런 거 같죠. to catch 이런 거 같이 이런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이는 그런 to 부정사는 번역할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고 이렇게 됐죠. 그 용도가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대신 이것은 멀어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뭘 변하지 않아요? 3인칭 단수면 이제 뭐가 돼요? To climbs가 되겠죠? 만약에 부정사가 아니라면은 그런데 이건 안 해요. To climb 변하지 않는다. 과거가 돼도 to climb이고 미래가 돼도 to climb이고 복수가 돼도 to climb이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예. 그러고 그 뭐가 정해지지 않아요? 역할이 딱 하니 마 이건 3인칭 단수에는 쓰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데 이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뭘 봐서? 그 앞뒤 문맥의 상황을 봐서 그 역할이 아 얘는 무슨 역할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좀더 두부정사의 그런 용법 중에서 명사적인 용법하고 형용사적인 용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뭐다? 투 동사 원형이다. 투에다가 우리가 동사의 현재형을 보탠 걸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come, to come, go, to go, sing, to sing, 그렇죠? 그 다음에 eat, to eat, 그렇지? be동사도 마찬가지. be는 뭐예요? 이다 또는 있다, 존재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햄릿의 유명한 대사 중에 to be 존재하느냐, 사느냐, not to be 안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게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뭐 이렇게 햄릿 독백하는 대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두부정사입니다. to be. 그것도 not을 붙인 건 not to be 이제 to be의 반대가 되겠죠. 존재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명사적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주어라고 그랬죠.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나 대명사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투부정사가 그런 명사로 쓰이려고 그러면은 어디선가는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보어 역할을 해야 명사적 용법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어 역할을 한다 할 경우에는 주어는 나는 내가 뭐 은느니가 그러죠. 우리는 은느니가 나는 네가, 내가, 네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to는 뭐니까 이 부정사는 동사니까 뭐뭐 하는 것. 예. 나는 그러죠. 나는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to tell a lie, 거짓말하는 것, to tell. 말하는 것이죠. To tell a lie. 거짓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is not good. 좋지 않다. 그럼 거짓말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주어죠. 거짓말하는 것은 not good. is not good. 좋지 않다. 그렇죠? is not good. is good. 만약에 거짓말하는 것은 좋다. 그러면 to tell a lie is good. 거짓말하는 것이 좋은 일이야. 아니죠? 거짓말하는 것은 안 좋으니까 to tell a lie is not good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지금 이 to 부정사가 뭐로 주어로 쓰이는 그런 명사적 용법 주어로 쓰이는 명사적 용법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적 용법 보어로 쓰이는 명사적인 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 역할하면은 예를 들어서, they want to take a rest. 무엇을? To take a rest. 쉰다는 얘기죠? 쉰다. 지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쉬기를 원한다. They want what? To take a rest.
쉬는 것을, 그렇죠? 목적은 뭐뭐을, 그러죠?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를, 그들은 뭐는 것을? 쉬는 것을, 쉬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죠. 쉬는 것을. They want to take a rest. 쉬기를 원한다. 이건 뭐예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목적어? They의 목적어가 되겠죠? They의 목적어가. 그 다음에 보호역화라는 것은 her job. 보호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A is B죠. Jane is a girl. Jane 주어죠. Is a girl. Jane을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is a girl. girl은 보호. 보호가 되죠. 그래서 her job is to take care of children. her job 그녀의 직업은 이게 그녀의 직업이 이제 뭐가 되냐면 주어가 되는지 is. is 그 다음에는 이제 보호가 따라오죠. 뭐예요? to take care of children. 아이들을 보살핀다. take care of. take care of 보살핀다 그 말이죠. to take care of children.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돌보는 것, 보살피는 것이 her job, 그녀의 직업이다. 그러니까 그녀의 직업은 to take. 이제 to take가 뭐고? to 부정사고. 그런데 이게 뭔 일을 했고? her job이라는 주어를 수식해 주는 보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호의 역할로서의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명사적인 용법은 자기가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또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보호로 쓰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to 부정사의 역할이 아 이건 명사적 용법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은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랬죠?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되게 형용사가 앞에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도 했지만 뭐 화이트 페이퍼랄지 화이트 하우스도 있죠. 청와대는 블루 하우스라고 그러고 백악관은 화이트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어떤 집인가 이렇게 그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거 예를 들어서 good people 좋은 사람이랄지 그렇죠. 이렇게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형용사인데 to 부정사는 그 명사 앞에서 수식이 나쁩니다. 따라서 to 부정사는 어떤 명사를 수식어도 그 명사 뒤에 붙어서 뒤에 따라와서 수식어를 하는데 한번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friends to help you. There are friends. 친구가 있다고 말이죠. Many friends. 많은 친구가 있다. 뭐기 위해서? To help you. 너를 도와줄 친구. 친구가 뭐예요? 명사죠? 명사를 쓰는. Many도 뭘 쓰시게요? Many friends를 쓰시거죠? 이것도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Many friends. 그런데 이것은 뒤에 붙어가지고 다시 수식이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많은 친구가 있다. 이렇게 뒤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씁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요. I have many things. 나는 많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I have many things.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끝나지만은 뭐하기 위해서 그 many things가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수식하기 위해서 to do 해야 될 많은 일이 있다. I have many things. 나는 많은 일이 있는데 뭐 그 많은 일은 뭐예요?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이죠. I have many things to do. 이와 같이 뭐에 붙어서 things랄지 friends랄지 같은 명사 뒤에 붙어 가지고 그 명사를 갖다가 수식해 주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투부정사의 이건 이제 기타 활용할 때 팁인데요. 투부정사의 부정. 투부정사는 동사고요. 그다음에 부정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 때는 뭐예요? Not을 쓰죠.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나는 소년이 아니다. I am
not a boy. I am not a boy. 이렇게 not을 붙이죠. I sing a song. 나는 노래를 부른다. I sing. 그럼 뭐예요? I do not sing a song. 이렇게 not을 붙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를 부정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앞에다가 not을 붙인다. Mom told me to sing at night. 엄마는 나에게 밤에 노래하라고 말하셨다. Mom told me. told는 tell의 과거죠. 엄마는 나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Mom told me. 엄마가 나한테 말했다. 뭐라고? Sing. To sing at night. 저녁에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그럼 이제 to sing이 아니라 부르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not to sing. 이렇게 부정사. to sing 부정사 앞에 not을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he wants me to be an actor. he wants me. 그는 내가 to be an actor. 배우가 되는 것을 원한다. 그는 내가 배우가 되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이제 to be는 이제 뭔가 되는 것이죠. To be an actor, 배우가 되는 것을 그는 원한다. 그런데 그걸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Not to be. 그럼 not to be는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는 내가 배우가 되지 않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뭐에 to 부정사에다 앞에 not을 붙이면은 그걸 부정어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앞에서 했는데 형용사는 명사 앞에 대개 붙어 수식을 한다지만은 to 부정사는 뒤에 뭐에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죠. 예를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I need hot milk. 나는 뜨거운 우유가 필요해. I need milk죠. I need milk가 원래 문장인데 거기다가 어떤 우유? hot milk. 뜨거운 우유. 그래서 우유를 갖다 수식어는 hot이 있기 때문에 hot은 이게 뭐예요? 형용사죠. 그러니까 나는 찬 우유가 필요해. I need cold drink. cold drink. hot drink. 따뜻한 milk. warm drink. cool. 시원한 drink. cool milk. 이렇게 어떤 우유인가를 설명하는 형용사인데 여기에 이제 뭐에 붙어서 그 명사 뒤에 붙어 가지고 부정사가 다시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I need hot milk 뭐 to drink 이 밀크라는 그런 명사를 to drink 마실 나는 마실 따뜻한 뜨거운 우유가 필요하다 이와지 두 부정사는 형용사를 용법으로 쓰일 때 뭐에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한다. 일반적인 형용사는 어떤데요? 명사 앞에 서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걸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착착착 잘 풀 수 있으면은 앞에 걸 잘 하셨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하다가 모르겠네 막히면 다시 어떻게?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제 해답을 제가 줄 거니까요. 이 해답을 봐가면서 확인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공부할 때 처음부터 공부할 때 아 그전에 한번 이걸 내가 틀렸었지 하고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완전하게 이 투부정사를 마스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연습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알맞는 것을 골라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쓰죠. 알맞은 형태로 쓰시오. 지금 우리 지금 투부정사 배우고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형태로 쓰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be, plan, go, play, sing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원형 동사죠. 원형 동사 동사 원형들입니다. 이게 원형 동사. 그러다 여기다 뭘 붙이면은 to를 붙이면은 투부정사가 되겠죠. To plan, to go, to play, to sing. 자, my plan, 내 계획은 is to New York. 뉴욕에, 내 계획은 뉴욕에 뭐는 계획이겠어요? 계획하는 계획이겠어요? 아니죠? 가는 계획이겠어요? 뉴욕에 노는 계획이겠어요?
뉴욕에서노라 해죠. 이건 to 뉴욕으로니까 아니죠. 뉴욕을 노래할 수는 없는 거. 그러니까 my plan is 가는 것 to go. My plan is to go to New York. My plan is to go to Seoul. My plan is to go to London. 이렇게 to go 됐죠? 이건 이제 보호적인 용법이죠. is 다음에 왔으니까요. My hobby, 내 취미는 is 뭐는 거다. 뭐예요? 피아노를 싱을 수는 없고, 피아노를 플랜할 수는 없고, 피아노를 고울 수는 없죠. 고우는 이미 쓰였으니까, play, 그렇죠? My hobby is 뭐는 거. To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피아노를 치는 것이 내 취미다. 내 취미는 피아노를 치는 것이다. 피아노 연주이다. 그 다음에 my dream. 내 꿈은 무엇이다? Singer. 가수. 가수. 내 꿈은 가수. 가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가수가 되는 것. 무엇이 되는 것은 be 또는 become 그런 거죠. 그러니까 my dream is to be a singer. To be a singer. My dream is to be a sing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우리말 같은 뜻이 되도록 과로하는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뭐 이거 영작이죠? 영작. 포크를 이용하는 것은 쉽다. 보니까 fork, to ease, use it. 그랬죠? 이거 이제 포크를 이용하는 것은 명사적인 용법이죠. 명사적 주어로서 그건 뭐예요? To use fork죠. To use fork. 그것은 쉽다. It's easy. To use fork is easy. To use fork is easy.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은 재밌다. 연주하는 것. To play. 뭘? 바이올린. To play the violin. To play the violin. 그것은 어떻다? 재밌다. It's fun. is fun. To play the violin is fun. 이거 이제 만약에 to 부정사 아니고도 문장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어진 단어가 다르다고 그러면 바이올린 연주하는 건 재미있다 하면은 it is fun to play the violin 그러면 되겠죠? It is fun to play the violin. It is fun to play the violin. 그런데 여기는 이제 it 같은 게 없죠? 없으니까 to 부정사를 써서 to play the violin is fun 이렇게 주어로 땡겨서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to 부정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to 부정사에 대해서 to 부정사는 몇 가지 용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to 부정사는 세 가지 용도. 형용사,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명사적 용법은 주어로 되거나 목적으로 쓰이거나 보어로 쓰일 때 명사적 용법이고 형용사적 용법은 뭐에 붙어서 명사 뒤에 붙어 가지고 그 명사를 수식을 했죠. 수식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낫을 써라. 그다음에 이 특징은 뭐다? 명사에 앞을 붙지 않고 뒤에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앞에 것도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또 뒤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답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My plan is to go to New York. 내 계획은 어디에? To go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my hobby 내 취미는 to play 연주하는 것이다. My dream is to be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my dream is to be a singer. 가수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to use fork easy. fork를 사용하는 것은 쉽다. 그 다음에 to play the violin is fun. 그렇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그 to 부정사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고요. 자, 이 사이트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모든 내용들을 쉽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유튜브나 구글에서 물론 EG4K랄지 유아욱 교수를 검색하면은 제가 만든 이런 영문법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영어 공부하는 방법 또 다른 많은 그런 교육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전부 다 모두 무료로 다 제공을 해서 여러분이 좀 이런 팬데믹 시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두루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들한테도 또는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들한테도 너 영어 공부를 하려면은 여기 가서 영문법 쉽게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들어오실 거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